이번에 문제를 이성균 씨 톤으로 내겠습니다. 아 예. 굳이 뭘 또 이렇게 하신다. 여보세요. 모기도 모이면? 모기도 모임. 예. 어? 모기도 모이면? 모기도 모이면? 문다. 문다. 괜히 이성윤 씨 톤으로 해갖고 모기도 모이면 봉골레 하나. 기침 잡고 가래 잡고.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 난다. 네,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. 이런 그렇죠. 속담이 있었네요. 힘없고 미약한 것이라도 많이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아, 이런 게 있었어요.